안녕하세요. 갓골의 서훈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동양경 꿀벌이죠. 그 동양경 꿀벌은 바닥에 소비소충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국 붙박이 벌통으로 제가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통갈이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망이 밑에 들어가 있고, 자, 그 망에 의해서 망 밑으로는 소비 집게가 떨어지긴 할 텐데, 이게 1mm 망이라 아마 잘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용 꿀벌 하시는 분들은 1mm 망보다 조금 큰 2mm나 3mm 망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놈 맨 왼쪽에 있는 거죠. 제 봉장에서 맨 왼쪽에 분봉 들어온 동양용 꿀벌입니다. 요놈을 종국 붙박이 벌통으로 제가 교체를 할 겁니다. 방꽃향이 정말 끝내줍니다. 방꽃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밑에 철망이 하나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기존의 벌통을 잘라내고 철망을 하나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 놓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일반 개상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얘기 하는 거죠. 일반 개상을 활용해서 내 봉장에 벌통을 돌리지 않고 계속 단상과 개상을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할건 없죠. 그냥 소비만 옮겨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산란 정말 끝내줍니다. 기가 막히게 산란이네요. 자, 이것이 동양종 꿀벌의 소초입니다. 소초를 그대로 넣어놨는데 여기다 이렇게 엄청나게 산란을 해놨어요. 아, 서양종 꿀벌의 소초. 일단은 안에서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기 호스가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요놈은 1년 내내
맛있다. 꿀 기가 막혀. 1년 내내 저는 보온제를 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온제를 함께 넣어놓는다. 이렇게 해서 사양기 라인부터 연결해주고 안쪽에 있는 소비를 조심히, 벌들이 끼어들고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당겨주고. 화분 떡 다시 올려주고 프로폴리스망 닫아주고. 동양동 뚜불에서는 프로폴리스망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쓰기 편하게, 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폴리스망을 쓰는 거지, 동양동 뚜불 자체는 프로폴리스를 채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벌들이 저 망을 타고 위로 올라와서 소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망 밑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고 거리가 약 6.5cm 정도, 6.5c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 벌들은 이제 발이 잘 안 빠지게 1mm 망이다 보니까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없고. 똑같이 보온제도 정전에 보온제 덮은 것처럼 똑같이 덮어주고요. 뚜껑도 기존 거 똑같잖아요. 뚜껑도 똑같아요. 기존 거 넣어주면 되고, 왜냐면 비를 안 맞으니까, 아무래도 비를 안 맞으니까 좀 낫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고.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높이가 이제 차이가 납니다. 기존의 벌통하고 중국 붙박이 벌통하고 차이가 이 정도 올라왔죠. 약간 이 정도 더 올라왔습니다. 그 차이는 밑에 하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점은 역계상을 올릴 때 그냥 통쇠로 올리면 됩니다. 통쇠로 올려놓고 밑에다가 또 이 지금 개상이거든요. 개상을 단상으로 쓰는 거예요. 개상을 들어 올리고 그 밑에다 개상을 또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이 벌이 들어있는 개상을 올려놓으면 된다. 그래서 역개상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쓰고 있었대요. 근데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벌통이 부족하다거나, 뭐 아니면 실험 쪽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이렇게 쓰니까 괜찮다 라고 소개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하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지금 바닥이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죠?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게 기존의 벌통인데 장수 농약 농법으로 전멸한 서양종 꿀벌 벌통입니다.
장수 농약 농법으로 전멸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 소비소충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엄청난 자리를 잡고 있었죠. 자, 요런 경우는 제가 이걸 청소하려면 벌을 다 꺼내야 되잖아요. 소비를 다 꺼내야 돼요. 근데 종국 종국 붙박이 볼통은 이걸 안 꺼내도 됩니다. 벌을 그대로 놓고 위에 것만 딱 드러내고 바닥 청소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양종 꿀벌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생각해볼만 한 거죠. 왜냐면 동양종 꿀벌은 소비소충을 달고 사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 이유가 뭐냐, 동양종 꿀벌은 이 소비를 갉아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비를 짓고 거기다 산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왜 그렇게 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진화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찌꺼기가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으면 이 소비소충들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이 소비 찌꺼기에 산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소충이 바닥을 아예 점거를 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을 청소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괜찮다. 뭐 서양종 꿀벌을 키우시는 분들도 상관이 없겠죠. 상관이 없고, 왜냐면 역계 상태 활용하면 좋거든요. 역계 상태 남들 열심히 쎄빠지게 소비 드러내고 있을 때 그냥 턱하니 드러내고 다시 밑에다 개상을 딱 넣어주고, 단상으로 쓰던 개상은 그냥 그대로 2층으로 끌어올려주면 되잖아요. 왜냐면 개상이니까, 원래 개상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동양종 꿀벌을 계속 키우시는 분들은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소비를 드러내지 않고도 밑바닥을 청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벌통을 바꿨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외역에서 돌아오는 자기네 식구들을 여기가 너희 집이 맞아라는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이걸 페로몬을 방출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노봉들이 방출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른 집으로 내 식구들이 잘못 들어간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페로몬 방출을 해줍니다. 자, 기존에 벌 디딤바지가 소문 입구에 있었는데 야는 지금 반대쪽에 있죠. 반대쪽에 있으니까 저걸 옮겨줘야죠. 제가 전에는 이렇게 호치켓으로 일일이 하나씩 찍어서 설치를 했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스를 박습니다. 자, 외역을 갔다 온 애들은 몸이 무겁죠. 꿀을 채취하고 오면 이렇게 기어 올라갑니다. 바닥에 앉아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디딤 바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요런 놈들은 어린 놈들이죠. 어린 놈들이니까 제대로 못 날죠. 입구에 디딤 바지를 딱 받고 올라서면 입구에 망이 보입니다. 그 망을 타고 45도로 기어 올라가야지만 지네들 식구들하고 합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바닥 청소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개상의 치마를 약 1cm를 자른다고 했는데 안 잘랐어요. 깜빡하고 안 잘라다 보니까 지금 소문이 딱 얹혀져 있는 그런 형국이죠. 뭐 어차피 소문을 더 열고 싶으면 계단을 살짝 들어서 열면 되고. 소음 조정은 계단을 살짝 들어주면 됩니다. 살짝 들어주면 이 원래 계단 자체가 이렇게 들리는 거기 때문에 소음 조정은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이놈은 죽었다. 이런 이놈 숯벌이거든요. 제가 손을 대니까 죽었습니다. 제가 눌러서 죽은 건 아니고요. 소문바지가 없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뭐 자기네들 알아서 잘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래도 소문바지를 저렇게 대주면 외형 나갔다가 들어오는 벌들이 좀 힘들거든요. 힘들어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저 소문바지에 앉아서 기어 올라가니까 뭐 시간 나면 해주는 게 좋죠. 자, 요거는 작년에 장수 농약농법의 죽음 전멸한 벌통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렇게 소비도 죽는 이렇게 여기서 살았어요. 왜냐면 이거를 관리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벌 살린이라고 얘네들 관리하고 어쩌고 뭐 그런 핑계죠. 하기 싫은 거죠. 이제 그동안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이렇게 소비소 중에 유충들이 들어와서 꿀을 먹고 그리고 지 새끼들이 키워서 나간 겁니다. 이런 거는 청소해 주려면 벌을 일단 꺼내야 되고 벌을 꺼내고 나야 이렇게 청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종국 굽박이 벌통은 굳이 벌을 안 꺼내도 된다. 그냥 똑같은 밑판을 교체해 주고 왜 밑판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이런 벌통은 이렇게 청소를 해 놓고 다음에 또 햇볕에 뚜껑 열어놓고 좀 말려놨다가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갑골의 서운의 봉장에서 일어나는 역사 하나하나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장수 농약 농법을 알아보러 다닌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시 된과 동시에
얘기를 했고, 니네들이 하는 건 불법 농약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정작 불법 농약을 했던 자는 증거 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증거를 갖고 다녔습니다. 차에. 내 차에 증거 있다 보여줬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방송이 2019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장수 농약사과의 불법 무대포 무분별한 농약을 알리기 위해서 2019년에 방송은 2019년도에 했죠. 방송만 2019년도에 한 거지 그들에게 당한 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제가 한 해에 손해난 걸 계산을 해봤더니요. 8천만 원이 손해가 납니다. 단 한 방에. 장수 농약농법 불법으로 하는 그 한 방에 약 8천만 원의 손해가 납니다. 엄청난 거죠. 그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벌이 죽은 거, 그 다음에 소비. 한 벌통에 소비가 들어있는 게 아래 6장, 위에 8장입니다. 그러면 14장. 모두 버려야 됩니다. 모두 버리지 않으면 벌 살리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모두 계산하니까 한 해에 8천만 원의 손해가 납니다. 단 한 방에, 장수에서 하는 불법 농약 한 방에 약 8천만 원의 손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몇 년 동안 겪으면서 조사만 하고 다니다가 결국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장수 농약농법을 제가 2019년도부터 알리기 시작한 거고, 뭐 그런데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저는 안 당하죠. 제가 안 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벌이 없거든요. 저는 벌이 없어서 안 당합니다. 그러나 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이제 꾸준히 당할 겁니다. 왜냐? 장수의 불법 농약, 무대포 농약, 무분별한 농약이 전국적으로 지금 전파가 됐거든요. 이미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는 벌이 없어서 안 당하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당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뭐 소량의 벌이 사라진 걸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곱하기 2를 하시면 거의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건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벌들이 죽어가고 있다. 야, 이거 소문을 끼우면 조정이 가능하겠네. 환기도 잘 되고. 무예가 약간 안 닿으니까. 되면 피스가 하나가 필요하다. 소문을 좀 작은 걸. 작은 걸 냈더니 위에 환기통이 생겼습니다. 약 1mm 정도 환기통이 생겼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청소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청소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아, 요놈은 다시 이제 또 꿀벌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저 마지막 볼통 옆에다가 앉혀놔야죠. 어차피 이놈은 뚜껑을 바꿔놔야 이놈은 어차피 제가 비가림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뚜껑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벌통을 교체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동양종 꿀벌은 소비소충에 많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바닥에서 약 6.5cm 정도 위에 철망을 끼우고 벌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 철망을 밑으로 박아서, 이거 종구 붙박이 볼통은요, 제가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붙박이 볼통의 하단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지금 꿀 딸 때 외에 쓰지 않는 개성 볼통을 단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해지는 시간을 조금 기다릴 겁니다. 해지는 시간을 조금 기다렸다가 동양종 꿀벌이죠. 동양종 꿀벌 분봉 들어오는. 분봉 들어온 이놈을 옮길 거예요. 이놈을 지금 울타리처럼 쳐져 있는 이 볼통에서 이놈을 빼서 저 가쪽으로 같이 옆으로 옮겨줄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오늘 옮기면 야를 거리가 약 10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옮기면 이리 벌이 많이 몰릴 겁니다. 그거는 감소하고 야를 저쪽으로 옮겨놔야 꿀이 안 나오는 시점에는 제가 사형수도 줄 수 있으니까, 사형수도 주고 하려면 이 라인으로 옮겨야 됩니다. 요놈도 동양종 꿀벌이죠. 서양종 꿀벌 같은 라인에 옮겨놔야 사형수를 편하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형수 라인이 지금 요게 마지막 라인입니다. 네, 요 옆으로 옮길 겁니다. 옆으로 옮겨서 여기에다가 안착을 시켜줄 겁니다. 또 옆에 간섭을 받으려나?